자, 가겠습니다. 38번부터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짱, 가짱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짱. 한번 봅시다. 우리는 비극을 즐긴다. 걸어치시고요. 그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은? 비극이죠. 근데 답지 보니까 뭐가 됐어요? 된장 다 나와버렸네. 다 나와버렸으니까 또 갑시다. 비극적인 희곡과 소설을 즐기고 비극적인 그림과 영화 그리고 비극적인 음악과 유행도 즐긴다. 즐긴다 동그라미. 그러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비극을 뭐하는 얘기를? 즐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뒤에는 어떤 얘기? 뭘 즐기고 뭘 즐기고 왜 즐기고가 나오겠죠. 가장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포괄적인 게 정답이 되니까 이제 느낌이 옵니까? 비극을 뭐 해야 돼? 반드시 즐긴다가 정답이 되겠죠. 몇 번입니까? 즐기는 게 몇 번에 있어요? 2번. 즐긴다가 2번에 있지 않아? 아, 내가 잘못 들었나? 2번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좀 더 읽어봅시다. 슬픔, 애절, 우수의 심연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섹스피어의 햄릿을 찾고 베토벤의 운명,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즐긴다 동그라미 다시. 아니면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를 보고 값싼 눈물이라도 흘린다. 이를 동정과 측은과 충격에 의한 카타르시스, 즉 마음의 세척으로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유명하다. 그것은 밑에 칠까요? 마치 눈물로 스스로의 불안, 고민, 고통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즐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비극을 즐긴다.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겠죠. 정답은 2번. 그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알아요? 노래? 베토벤의 운명 노래? 운명은 안다. 빠바바밤 이거 아닌가?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거잖아. 저번에도 한번 우리 초창기 얘기한 것 같은데 음악이, 음악과 미술의 무지에서 그냥 들으면 아 저 그림 안다 이건 아는데 누구의 것도 잘 못하죠. 몇몇 작품은 알죠. 고흐 하면은 뭐 생각나는 뭐가 있어요? 아니 그림 해바라기. 난 별에는 밤이 왜 생각나지? 별에는 밤도 있는. 어, 난 별에는 밤. 왜냐면 우리 입에 유리, 아니 우리 입에 컵에 있거든. 난 고흐를 잘 모르는데 컵 보면 알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악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응,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거. 음악은 더 무지예요. 음악은 뭐 대중가요나 알지. 옛날에 쓰레기차 노래를 알았잖아요. 베토벤의 노래 중에 엘리제를 위하여. 어릴 때 맨날 그 노래 빠라라라 하면 쓰레기 버려라 이 소리 들으니까 빠라라라라 하면 쓰레기차 노래. 대학교 때까지 쓰레기차 노래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노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베토벤의 노래더라고요.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거.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오페라 가서 자는 사람인데. 오페라 가서 그 비싼 돈 십몇만 원 주고 가서 자고 말이야. 39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겁니다. 내용이 관련이니까 뭐부터 보자? 답지부터 보자. 그럼 1번 답지는 어디다 밑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 잘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아닙니다. 가장 적은 거니까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지 가장 적은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을 빼면은 내용과 관계가 없는 걸 찾으란 얘기죠. 자, 1번에 어디다 밑줄 칠까요? 식민지 문학 청산 밑줄 치시고요.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 밑줄. 2번 답지는요? 자기 반성. 식민지 문학 청산 밑줄 치시고 자기 반성 밑줄. 3번. 새로운 민족 문화 건설. 진로 모색에 관심. 네 번째, 민족문화의 왜곡은 바로잡아야. 여기까지. 자, 읽어가면서 찾아봅시다. 해방 직후 문단에는 식민시대의 문학청상 미주치가 식민시대의 문학청상과 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 미주치시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번 답지에 그대로 나와있죠. 1번 지웁시다.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문단의 정비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문인들은 동그라미. 문인들은 동그라미. 식민지 시대 문학적 민주주의가 문학적 체험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함께 문학적 체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밑줄 어디서 봤습니까? 2번 답지에 있는 거죠. 지우시고요.
민족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문학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식민지 시대 문학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이루어진 민족 정신의 위축을 벗어나 민족 문학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일본 제국주의 문학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밑줄치까요? 철저한 자기 반성과 비판의 근거 밑줄. 어디에서 봤습니까? 2번이죠, 이것도. 민족 주체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요된 밑줄치까요? 민족 문화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는 새로운 민족 문화의 건설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 밑줄. 몇 번 답지죠? 4번 답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없는 건 몇 번입니까? 3번 답지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넘기시고요. 40번 답 문제.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해 혹은 유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잘 보실까요? 이것도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몇 분 걸리나? 한번 풀어보세요. 재밌는 현상들 벌어집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풀고 왔죠?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다들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잘 보시면, 유추니까 뭐부터 봐야 돼요? 답지. 1번 답지, 시대 변화, 밑줄 치시고. 한자의 상형성과 표의성이, 여러분, 한자는 상형과 표의 맞아요, 틀려요? 한자가 상형과 표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비문학할 때 잘 보세요. 이거 한자 언어는 철학 입문은 말 장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뒤바꿀 수 있지만 뭐 문법적인 것들은 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자는 상형이자 표의자 맞아요. 두 번째는요. 한글 표음 문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본형을 유지하는 형태 위지의 표기법 채택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는 표의 문자인 한자와 상통하는 특징을 살린 표기법 맞아요. 3번 한글은 표음문자 맞아요? 틀려요? 이미지 배제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상형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온 거죠. 분명히 발음기관의 모형을 본떴잖아요. 그 이미지를 본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배제한 적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말의 특징을 그대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쫙 멀 버려버리고 지문을 버려버리고 내버리면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문법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언어 일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문학의 혼용이 더 적절하다. 당연할 거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41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다라는 건 다 알겠는데 각 나라도 자기 나라 문자가 굉장히 잘났다고 우기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쵸? 네, 사실은 우리나라 문자가 대단하게 대단해요. 참, 새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이 정확히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다 밝혀진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킹세종 오빠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41번 다음 글은 한글의 특성인 밑줄 휴대전화의 자판 운영 방식 밑줄 치시고요. 연관시켜 기술한 설명문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밑줄, 한글 우수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글 우수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적절성을 찾으라는 거니까 답지 1번 어디다 밑줄일까요? 영어와 같은 음소문자 밑줄치시고. 2번은요. 자판에서 자음과 모음이 확연히 구분 밑줄치시고. 세 번째, 자지를 이용하여 자음을 표시하는 경우 밑줄치시고. 네 번째,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에 의해서 자판을 운영하기가 편리. 사실은 이것도 문법적으로 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번 보자고요. 한글의 특징 동그라미 치시고. 말하고 싶은 건 뭐죠? 그러면 한글 특징을 얘기할 겁니다.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요약한다. 글의 진술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글이라는 하나를 몇 가지로 쪼개서 설명한대요? 세 가지로 쪼개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분석이 되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쪼개 설명할 거니까. 첫째, 자음과 모음 구분 밑줄. 자음과 모음 구분. 몇 번 답지 지우면 됩니까? 2번 답지 지우셔야 되겠죠?
둘째, 자음 표기가 변별 자지 몇 번 답지 지울까요? 자지를 이용했다 그랬으니까 3번 답지 지우시고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 음소들이 모아 무슨 단위? 음절 단위 표기 몇 번 지울까요? 아, 음절 단위니까 잘 몰라요? 더 봅시다. 이 원리는 휴대전화 자판에서 그대로 응용, 여기까지 밑줄, 이게 몇 번입니까? 4번 답지입니다. 지우면. 천지인을 상용한 하늘, 땅, 사람 모음을 이용하거나 가행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모두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다. 이것을 휴대전화 영문자판과 비교해보자. 영문자판은 ABC, DEF, GHI 등등등 하나의 자판에 3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열에는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 사이의 연계성도 인식할 수가 없다. 영문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면 이러한 문자 배열이 밑줄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를 곧바로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영어와 같은 음소 문자가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질 문자 하니까 자질 문자가 뭐죠? 보세요. 우리 자음의 기본자가 뭐죠? 몇 개입니까? 24개? 자음의 기본자. 킹세종 오빠가 만든 자음의 기본자. 아이씨. 에? 에? 자음은 무슨 논리입니까? 무슨 논리예요? 상형이죠. 뭘 사용했습니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용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글을 하나씩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자는 다섯 개 뭐? 그, 느, 브, 스, 응 다섯 개죠. 이때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뭐가 됩니까? 크.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으니까 드. 디귿에다 하나 더 그으니까 트. 획을 하나씩 더 긋잖아. 여기는 푸. 아이씨. 니음이지. 푸. 푸. 즈. 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크크 발음이었어. 크크. 크크 어떻게 돼요? 목구멍을 막고 크크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가 세지면은 크크 이렇게 되죠. 크크 여러분. 크 소리 내도 어떻게 목구멍을 막아야 되잖아요. 혀뿌리가. 여러분들 술 마시고 크 소리 내 크 이렇게요. 목구멍을 열어봐. 크 이렇게요. 장애예요. 장애. 해보세요. 한번. 안 나온단 말이에요. 느드트 해보세요. 느뜸 혀가 어떻게 됩니까? 느드트 위로 때리죠. 느드트 때리죠. 어때요?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았잖아요. 좋은 위치 같게 때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귿과 자질이 같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미음과 자질이 같은 음소가 뭘까요? 비읍, 피읍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쌍기역은 돼요? 안 돼요? 세종은 이걸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종이 만든 건 없어요. 현대국어에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자는 몇 개? 뭐 14개야? 기본자 몇 개? 5개. 아이씨, 기본자 5개. 큰일 났네. 세종이 만든 한글의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는 14개다. 틀렸다니까. 기본자 몇 개? 5개. 가액의 원리를 해서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17개. 그래서 아 11. 아이씨.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그래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모음 몇 개? 그래서 세로 스물 여덟자. 28자를 맹그논이 그랬잖아요. 근데 없어진 것들이 있죠. 몇 세기부터? 15, 16, 17, 18세기가 됐을 때 뭐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요라 그랬어요? 이것만 뒤집으면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고 10만 뱉었다. 이 순서대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고 10만 뱉은 거. 다 까먹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자, 킹세종이 만든 자음의 기본자는 14개다. 맞아요? 틀려요? 왜? 그쵸. 기본자는 5개입니다.
자음을 몇 개 만들었다? 14개를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본차를 물어본 게 자음을 만든 건 14개가 맞습니다. 자음은 14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이라는 거는 이거 다섯 개, 모음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천, 지, 인, 이 총 8개를 가지고 모든 모음의 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지금. 과학적이잖아요. 또 이게 붙이는 거니까. 아, 여기서부터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모음이 10개여야 돼야 뭐 4개가 없어졌으니까 28개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정도면 11개. 그 나중에 되면 우리 현대국어 오면서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죠 전부 다가? 다 소리를 표현해야 될 거. 의사를 표현할 게 많다 보니까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국어사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 진짜. 42번 갑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42번 한번 풀어보는 걸로 갑시다. 43번. 다음은 연설문의 일부이다. 화자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짱입니다. 자, 전체를 보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건가 보죠, 지금. 됐죠? 1번은 어디다 밑줄? 사례 제시. 2번은 방법 제시. 3번은 기존 방법과 다른 대안 제시. 4번은 장단점 분석. 만약에 이거 아직까지 헷갈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문제 해결 다음.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합니까? 문제 제기가 나오고 문제 해결이죠. 볼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밑줄.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뭡니까? 해결 방안이죠. 먼저 동그라미. 조금 귀찮더라도 뭘 써야 된대요?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결 방안이죠, 이것도.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방법 제시죠. 해결하는데 뭘 쓰자? 일회용 말 쓰지 말자라는 거죠. 좀 더 몇 번 이미. 1번. 아, 2번. 사례 제시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입니다. 4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없는데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왔어. 제목을 찾으래. 제목은 결국 글쓴이의 주장이죠. 중간에 역적 보여요 안 보여? 단락을 닦았을 때 단락이 처음에 역적 보여요 안 보여? 단락이 몇 개의 단락으로 나와있죠 지금? 세 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중간에 역적이 없다라면 이거는 주장이 어디 있을 확률이나 처음 아니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시간을 줄이시면 돼요. 물론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지막 단락에. 이거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까? 물론이 나오고 A는 누구 주장? 남의 주장을 무엇 해준다? 인정해준다. 그리고 역적 뒤에 B가 누구 주장이 된다? 이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세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만도 맛있긴 하지 그 안에 피도 잘 만들면 쫀득쫀득하고 그 안에 그 특히나 고기 김치 딱 먹을 때 줄이 쫙 넣을 때 맛있잖아. 그치만 어묵이 더 맛있지. 이런 식으로 물론 뭐도 맛있지만 만도 맛있지만 그래도 뭐가 더 맛있어요? 어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이 나왔으면 남의 주장이고 뒤에가 누구 주장 나올 거다? 내 주장 나올 거라는 걸 알면 물론이 눈에 보여버렸잖아요. 지금 역적 찾아보세요. 역적 뭐가 있어요? 그러나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그럼 그 뒤에가 글쓴이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시간이 없고 지분이 길다라면 이렇게 핵심적인 걸 찾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볼까요? 그러나 시리 앞에도 볼까요? 허균 물론 허균 자신이 아니 그러나부터 봅시다. 핵심 어디 어느 단어 밑줄까요? 맨 마지막만 인간성이 진 면목을 드러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답지 얻는 거 있을까요? 인간의 진 면목을 드러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 앞에 보다 근원적인 천과 관련이 있어서 인간의 진 면목을 드러보이는 것. 몇 번일까요? 천과 인간의 본연 지성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읽어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주장을 찾으라면
처음과 끝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역접이 없다라면, 중간에 역접이 있다라면 그 문단부터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과 끝, 물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뒤에 나온 게 뭐가 된다? 주장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43번 문제 풀듯이 환경 오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시켜놔죠. 비닐봉지 잘 안 쓰죠?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비닐 아닌가? 썩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진짜 슈퍼에 가도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몰랐는데 또 안 주는 데들이 많으니까 좀 섭섭해. 사람이 되게 간사한 거잖아요. 당연히 옛날에 줬었는데 안 주니까 이것도 섭섭해. 그럼 뭐 들고 가는데. 근데 요즘 또 아줌마들이 머리를 쓰더라고요, 마트에서는. 그 뭐죠? 그 일회용 그게 있잖아요. 막 뭐 넣는 거, 그거 감자 넣고 당근 넣는 거 있잖아요. 뜯어 쓰는 거. 거기다 넣더라고요. 아니, 그 마트마다 달라. 마트마다 다릅니다. 그 큰 마트 아직도 이거 딱 찢어가지고 그 마늘을 하는데, 사실 없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 비닐이 없어서 다 종이 있잖아요. 하도 그 신문지를 이렇게 풀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오고, 고구마 같은 거 사오면 아버지가, 물론 우리 아버지는 뭐 제 기억이 별로 없으나, 사오면은 따뜻하잖아. 신문지가 그러면 그 안에서 인쇄된 게 녹아서 고구마를 이렇게 닦아내면 고구마에다가 오늘의 날씨 써집니다. 오늘 날씨 벗기는 거지.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릴 때 말하는 똥봉투 어떤 생긴다죠. 거기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 호떡 같은 것들도. 근데 요즘에는 다 비닐봉지라서 또 바뀌긴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저부터도 바꾸려고 하는데. 자, 적중 예상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글은 신문을 실을 때 표제와 부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나왔죠. 표제와 무엇으로? 부제죠. 표제는 어떤 내용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 그럼 전체 내용입니까? 부분 내용입니까?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제에서 이것을 무엇화시킨다?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제를 할 때는 신문 기사에서 표제니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딱 핵심이 되는 걸 끄집어주고, 부제에서는 뭐에 따라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술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또는 부제도 좀 자세하게 하고 그 내용을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봅시다. 표제와 부제로 적당한 것은 최근에 비디오라는 매체 등장 동그라미, 매체 등장 동그라미 하면서 예술가들은 매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매체 등장이죠, 지금. 비디오 아트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체가 1차적인 것으로 등장한다. 미술사를 보면 비디오 아트가 나오기 전 어떤 시대에도 매체가 예술 장르의 명칭의 핵심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 무슨 무슨 주의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것은 이념이나 표현 기법이었다.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라는 매체가 핵심이다. 그 후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예술과 매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뒤 형식은 밑줄 급격하게 변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예술이 물질적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매체의 발전, 세모 돌리시고.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밑줄 수용자의 태도도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매체가 등장해서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의 변화가 계속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몇 번? 3번. 매체 변화가 예술에 미친 영향, 크게 보니까 그 영향은 누구와 누구에게,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수용자에게도.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 그랬습니다. 1. 기억은 이것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으니까 이게 맨 앞에 올 수가 없죠, 지금. 그럼 기억이 혹시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아이고, 없네. 이것은 우리 몸이 병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몸이 누구와 싸우고 있다? 병과 싸운다. 밑줄 치시고요. 그럼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거 관련돼야 되죠. 됐죠? 근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나마 좀 쉽게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오는 게 뭘까요? 대부분 뭐가 제일 먼저 올까요? 여기 딱 보면 질문. 질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그럼 리얼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치명적이기도 한 밑줄 유독물질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유독물질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죠? 근데 우리 순서를 이거 모른다 치고 갈 겁니다. 일단 니에는 어디다 밑줄 칠까요? 열을 내리게 하는 아스피린 대신에 밑줄 병과 싸우고 있는 몸의 기능을 자극함 동그라미 밑줄 치시고 병과 싸우고 있는 몸의 기능을 자극 밑줄 치시고 스스로 병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다. 디귿은 어디다 밑줄 칠까요? 병원체가 우리 몸의 침입 밑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 밑줄 그럼 잘 보세요.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병과 뭐 하는 중인 거? 싸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은 묶여야 됩니까? 디귿과 기억은 묶여야 됩니다. 디귿 기억 순서대로 된 거 찾을까요? 1번 또 2번 그 다음에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리을을 먼저 유독물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치명적이기도 한 유독물질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싸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맨 앞으로 와야 된다라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넘기시고요. 3번 별표. 이거 10초짜리 문제죠, 사실은. 뭐 10초짜리 문제니까 갑자기. 잘 보세요. 단락 몇 개? 여기다 하겠다. 가단락과 나단락이 있죠. 나단락이 뭐로 시작했죠? 이처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이 뒤로는 뭐가 된다? 단락 두 개이니까 끝에 지금 붙어있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씨. 이처럼 이거랑 같은 거라고 있는데 이, 그, 저 이러한 저랑 그런 이러한 이런 그런 저런 이처럼 그처럼 저처럼은 별로 없으니까 나오면 같은 말 다른 말 AB가 이거 저 앞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어느 게 주장? 얘가 주장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뒷받침 생각나죠? 중간에 이거 저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A와 B가 같은 내용인데 얘가 주장이 된다 그랬죠 이 뒤에 게 뒷받침이 된다 그랬죠 근데 문단에서 끝에 이거 저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처럼 이거 전부 요약해보니까 얘가 주장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문단에서도 앞에 이그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장과 근거가 되는 거고 이처럼 문단의 끝에 문단이 나눠져 있을 때 두 문장만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처럼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왔으니까 이 뒤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장이 되고 앞에가 근거 예시 이런 부연적인 것들을 설명했겠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 굳이 따지면은 1번, 3번 정도가 되겠죠. 굳이 따지면. 굳이 따진다라면. 상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역사학이랑 동그라미 치시고요. 역사학이랑 동그라미.
정의입니다. 뭐뭐란 정의가 내렸어요. 과거 문화의 축적을 정리하여 전통적인 잠재 능력을 찾아낸 밑줄, 현재 문화의 출발 기준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역사학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원인 아닙니다. 딱 봐도 원인 아니죠. 역사학이 이렇다라는 기준을 지금 정리했고요. 그리하여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역사학은 같은 말이잖아요. 자기 밑줄, 자기 전통에 대한 이해의 필요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출발한대요. 출발하는 거니까 전제가의 원인일까요? 전제. 역사학은 이렇게부터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았죠. 현재의 문화적 창조 과정과 궤도를 같이하여 발전하는 것이요. 현재적 문화 창조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현대 문화의 폭이 확대되면 될수록 과거 문화에 대한 인식이 폭 또한 넓어지는 것이요. 반대로 과거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른 각도에서 성립되면 현대 문화가 바른 궤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밑줄 쳐놓고요. 과거 전통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모르고 과로, 즉 과거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 현재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현재적 의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한 말 할 거야? 이거니까. 전제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종교, 사상, 학문 등이 항상 유동하고 있는 밑줄. 외국 학설의 무의미한 모방만 되풀이하여 밑줄. 만약에 현재적 의미를 모르면 외국 학설의 무의미한 모방만 되풀이한다는 거고요. 토착화된 자기 밑줄, 체계 성립에 실패한다. 그럼 뭘 알아야만이 자기 체계를 성립할 수 있나요? 현재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만이 외국 학설의 무의미한 모방을 되풀이하지 않나요? 현재적 무엇을 알아야만 의미를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그리하여 같은 말이겠네요. 한국의 역사학 자체가 역사과학으로 성립할 만한 기반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의 과로. 임시방편으로 국사개설류를 읽고 역사학적 이해를 시도한다든지 단시일의 시간적 여유밖에 주어지지 않는 연구계획을 세운다든지 과로 해놓고 하는 따위는 비과학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무계획적인 계획에 그칠 위험성이 많다. 그럼 뭘 알아야 된다? 현재적 뭘 알아야 된다? 의미를 알아야만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체계를 세울 수 있고 외국 것들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몇 번입니까? 전제와 주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4번 문제 넘어가셔도 좋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 답지 1번 어디다 미쳐질까요? 분석적 설명 2번 개념을 밝혀 범주 한정 3번요 대조 주장 뒷받침 4번요. 일상적 사례 밑줄. 봅시다. 괄호 쳅시다. 처음부터. 철학이 그 본질적인 면에서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나 사고의 과정으로서 이미 개념적으로 응고된 난해한 지식의 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괄호 치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미주지가 또 동참해야 할 보편적 정신활동이다. 동참해야 할 보편적 정신활동이다. 미주치시고요. 그러므로 세모 돌리시고 어린이로부터 인생이 석양에서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철학 동그라미 치시고 미주치까요. 그 다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철학 우리 모두에게 되어야 된대요. 이런 맥락에서 조기 철학 교육의 가치에 주목한 철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은 공동의 논의를 통해 어린이와 철학 동그라미 치실까요? 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고 있다. 말하고 싶은 건 어린이와 철학이네요.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 어린이와 철학이라는 말은 어린이와 철학이 서로 만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를 가장 유치하고 지적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인간으로 보는 반면 철학은 가장 고귀하고 높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 정신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세모 어린이와 철학의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밑줄 상식적인 아동과는 격상되어야 하고 격상 동그라미 지금까지의 상식적 철학과는 격하 동그라미 뒤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이와 철학을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를 갖다 놓죠? 지금 어린이와 철학이죠. 이게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주장은 뭡니까? 뭐 하면 안 된다? 격상격하를 시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몇 번입니까? 3번. 자, 6번 문제.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해 개념을 바르게 요약한 것을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시장의 융성함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이만한다 밑줄 치시고요. 이익만한다 이거죠. 허나 빠트입니다. 밑줄. 그것은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밑줄 치시고.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또 괄호 칩시다. 상인이라는 것이 3인 중에 하나이나 괄호 여기까지. 상인이라는 것이 이익을 취하는 게 3인 중에 하나이나 밑줄 칩시다. 또 그 하나로서 셋에 통하는 것인 즉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그 조선에도 보면 사농공상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사농공상일까요? 항상 상공농상하면 안 되나? 아니면 공농사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유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니까 이게 거짓말 순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순으로 선비는 뭐 하지 않는 사람들, 학문만 즐기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여기는 다 어떤 계급입니까? 하층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는 거짓말 치지 않는 거죠. 하늘을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거고, 만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거고, 요 놈들이 주둥이로 사기치는 놈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멀어져 사농공사 이렇게 했다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럼 얘는 뭘 추구하는 인물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상인이라는 것은 사 중에 하나이고 그 하나로서 셋에 통하는 것인 즉이죠. 그러면 얘가 이거랑 다 통하니까 넷은 모두 뭐한다? 모두 통한다 이거예요. 넷은 모두 통하는 것이다. 하나로서 셋과 다 통하니까 다 통한다 이거예요. 옛날엔 저걸 굉장히 무시했지만 요즘에는 사가 중요해요? 상이 중요해요? 사? 난상.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진데. 아니 거꾸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물질만능주의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결혼을 할 텐데 남자가 있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는데 맨날 시간강사밖에 못해. 병은 어마어마해. 한 달 월급이 뭐 시간강사면 100만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78만원이야. 결혼하지. 어떻게 하실 거야? 왜? 근데 고졸인데 한 달에 한 4천씩 벌어. 결혼하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한다 보단 낫잖아. 생각해본다. 한 달에 한 4억씩 벌어. 그러니까 해야죠. 아, 상위 우선이지 뭐. 맞잖아. 아 나도 옛날에 장사를 해볼까 했는데 대학 때 한번 해보고 나서는 장사 체질은 아니다. 장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수박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애들이랑 밭대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서 미리 밭을 선점해가지고 돈을 주고 망하면 우리가 망하고 흥하면 우리가 다 먹는 거잖아. 수박 사슬 하려고 친구랑 한 명, 친구 집에 그 포터차라고 1톤 트럭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두 달 빌려준다고 해서 거기다 수박 들고 돌아다니면서 팔려고. 그래서 밭을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인가 해서 큰 밭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해서 다 썩어버렸어요 수박이. 수박을 다 했는데도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 썩어가지고. 손해봤죠. 대학교 때는 군고구마 장사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많이 팔았어. 막 마대로 막 사오잖아요. 분명히 많이 팔아서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적자였어요. 결론은 오다 보니까 하나 먹어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 먹어봐. 괜찮지? 응.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니까 먹어봐 먹었는데 판 것보다 먹은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또 먹어. 그러니까 바보같이 진짜 나는 어릴 때 그거 있잖아 바보 삼형제. 내가 먹고 너한테 돈 주고 네가 먹고 나한테 돈 주고 이거 있잖아. 우리가 그걸 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환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장사는 아니다. 빨리 접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가셔서 10분의 3이 아니면 안 된다. 사람들이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으면서 그 밖의 것은 필요 없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미주 치과요. 쓸모없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쓸모있는 물건을 통하게 하지 않으면 쓸모있는 물건도 장차는 모두 한쪽에 모여서 유통되지 못하고 한 구석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모자라기 쉽다까지. 그러니까 다 통하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모 돌리시고요. 옛 성왕이 주옥과 화폐 등을 만들어 가벼운 것으로서 무거운 것을 당하게 한 것이다. 즉 미추치가요. 쓸모없는 것으로 쓸모있는 것을 돕게 하는 것이다. 미추쳐놓고 쓸모없는 것 동그라미, 쓸모있는 것 동그라미. 쓸모없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쓸모없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상, 이익을 하는 것으로서 쓸모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사농콩이 되겠죠. 그것을 뭐하게 하는, 돕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네 개가 모두 뭐하는 거니까? 통하게 되는 것이니까.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 글은 뭡니까? 이의 개념을 바르게, 이, 이를 가지고 이가 있어야만이 이것도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이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이를 통하여 이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 쓸모 없는 물건이 쓸모 있는 물건과 함께 유통함으로써 사민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끝낼 수 있으려나? 다음에도 문제를 좀 갖다 줘야 되겠네. 하나 더 있어요? 네. 몇 페이지로 남아있죠, 지금? 407.